유통업체였던 거평그룹에서 1997년에 개장한 콘도인데 거평그룹이 1997년 외환위기로 망하면서 이 콘도도 경영난으로 200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2018년에 한 업체가 인수했다는 소문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설악동과 마찬가지로 낙상사 인근 상가와 콘도도 거의 다 폐업을 해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쪽 콘도는 방치된 지가 오래됐나 봅니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이 옆에는 까맣게 그슬른 거 보니까 불이 났나 보네요. 옆에 건물은. 나무로 지은 집인데 완전히 다 지붕 쪽이 다 타버렸네요. 오, 저기 멍멍이가 있네. 이 커다란 리조트도 지금 다 비어 있습니다. 이쪽은 유리창도 그냥 다 깨져가지고 아주 흉물스럽네요. 이 건물은 아주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옛날 회의실 같진 않고 식당이었던 것 같네요. 굉장히 넓은 거 보니까 식당이었던 장소네요. 쓰레기가 그냥 가득합니다. 이쪽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아마 자금이 부족했는지 그냥 방치가 됐네요. 굉장히 넓네요. 옆에 바로 바다가 있어서 그런지 철문이 다 녹이 빨가네요. 이 건물은 리조트 같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리조트 같은데 이게 굉장히
층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네요. 무슨 회의장 같은 걸로 쓰던 그런 건물인가요? 이쪽 바닷가 쪽으로 리조트 모텔 콘도들이 많이 폐업을 했네요. 리조트 바로 앞이 바다입니다. 조그만한 길만 건너면 바로 바다로 연결되는 위치는 기가 막힌 곳인데도 폐업을 해서 빈집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규모 콘도로다가 여행 오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 뭔가 가족 단위로 오붓하게 또는 친구끼리 다니는 그런 여행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쪽 동해안 낙산 바닷가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제 바뀌는 거네요. 그전에 대형 콘도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호텔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네요.